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반다이 요괴워치 초입체 요괴 대사전이라는 제품인데요. 랜덤으로 12개 요괴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저는 한 박스를 구입했는데, 한 박스에 16개가 들어있는데, 중복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주 좀 작지만 좀 귀엽지만, 좀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은 느낌. 자, 오늘은 또 뭐가 나올지 하나씩 쭉 개봉해보고 있는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공보다 좀 약간 좀큰 느낌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형마트에서 한 개당 2,500원 정도 판매하고 있고, 인터넷에 보시면 한 2,000원 정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고요. 이쪽 여는 부분을 좀 약간 칼로 좀 잘라주셔야, 손으로 뜯어지더라고요. 테이프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 부분을 힘줘서 열어주시면 종이가 뜯어지면서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번엔 요게 나왔는데요. 자, 저 안에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건 인명견이고요. 자, 밀리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12종류의 애들이 있고요. 지바냥만 두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두 종류 들어있고, 반다이에서 나온 정품이고요. 뒤쪽에 대충 이런 설명들이 들어있네요. 자, 비교 꺼내 보도록 할까요? 인명견 뭐야 씨딱 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바닥 피규어 거치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네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회오리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쪽에 피규어 거치할 수 있는 그게 들어 있고, 그냥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자, 인면견인데요. 이거 조금 지금 좀 불안한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자, 확대해서 봅시다. 자,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울적한 표정. 예, 크기가 상당히 작죠. 예, 요만한 거고요. 요만한 거 치고는 저 프린팅이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꽤 이렇게 돼 있어. 예, 개인데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얼짱견과는 좀 다른 느낌. 나도 얼짱견처럼 잘생겼으면 좋겠어 싶은 느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문신을 했고요. 꼬리가 들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끼워두시면, 지금 귀엽진 않네요. 이렇게 생긴 사람 얼굴 정도 생긴 강아지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좀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랜덤이어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두 개 정도 이쁜 거 보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 둘씩 개봉해 보고 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나왔네요. 앞으로 3개가 더 남았는데, 3개가 중복되고 안 나온다면 12종류가 다 나오는데, 그런 행운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소환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가